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HSS 32강 2조 승자전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기 시작됐습니다. 승자전입니다, 여러분들 승자전. 자, 현재 먼저 보이시는지요? 노랑색 프로토스, 노랑색 프로토스. 아마추어 권오현 선수 진영입니다. 아마추어 권오현 선수 진영입니다. 자, 이에 맞설은 한시 진영의 테란, 한시 진영의 테란. 준프로 게이머 강태환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오늘 진짜 예상 의외의 경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결과가 뭐냐면 당연히 올라갈 듯한 선수들이 올라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역으로 지금 정역상대가 나왔거든요 지금 역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승자전에서 이카루스와 오영정 선수가 만나는 게 맞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강태환과 권현이 만났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진짜 알 수 없는 역시 게임은 해봐야 한다 야 그런 말이 나와요 역시 게임은 해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아무도 16강 진출자 중에 아마추어 없습니다 아무도 16강 진출자 중에 아마추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권현이 여기서 강태를 때려잡고 16강으로 가면요 아마추어 제 대회에서 아마추어 최초입니다 이 선수가 권현이 자 그런 신기록을 세워내면서 모든 선수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지 자 그것도 정말 기대되고요 일단 이 권현 선수는 첫 세트 자 2조 1, 첫 세트 1세트 1경기에서 1, 2경기 3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카로스를 잡아냄으로써 승자전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반면 이 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오용정 선수가 진짜 치열한 안타 끝에 진짜 엎치락뒤치락 끝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강태환 자 이거 정말 좋고요 강태환 선수 지금 일단 분위기라든지 여러가지로 강태환이 좀 강태환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물론 권오현도 일단 이카로스라는 거물을 잡고 올라왔지만 강태환은 상대방이 오용정 선수 아니겠습니까 정말 소울사리 선수가 정말 예 정말 잘하시는 오용정 선수를 또 PC펠립의 지금 준우승 오용정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기세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태환 선수가 좀 더 웃어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매번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여러분들 매번 서킷 브레이커 이 권현 선수가 여기서 만약에요 강태현 선수마저 잡아내면요 진짜 이거는 대이변을 일으키고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겁니다 아마추어 출신으로 물론 제 대회가 뭐 자주적으로 뭐 주체적으로 계속 열렸던 건 아니지만 물론 앞으로 또 2회, 3회 계속 꾸준히 나갈 겁니다 HSL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정말 꾸준히 실력을 이렇게 인정되면서 정말 좋은 플레이 나오면 정말 좋은데 이러면서 일단 원지를 원플레이 야 원지를 원플레이 견제 들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다시피 지금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섭게 지금 원지를 원플레이 봐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직 노킬입니다 지금 노킬 자 일단 원지를 원플레이 견제를 야 이거 마린 위치 보세요 지금 SCV로 살짝 여기를 막아주고 마린으로 여기서 홀드시켜놓고 자 이거 정말 좋은데 이거 그렇죠 저는 킥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킥뷰 안쓰고 저는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킥뷰 줬어요 저는 제거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향해서 킥뷰 줬습니다 저는
뭐 잘, 잘 봐달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랬거든요. 정말 32강 때 킥도 이미 했었거든요. 자, 이거 마린 이거 위치 보세요 지금. 마린 이거 위치 보세요 지금. 굉장히 정말 좋은데요 이거. 자, 이거 질러 찌르기 이거는 질러서 원게이트 질러 찌르기 하면서 이거 피해를 주고씩 하는 건데 지금. 와, 심시티 보세요 이거. 이 최강 심시티 이거 뭡니까 이거. 마린이 여기 투맨에서 어떻게 도와줄까 지금 이거. 야, 이거 진짜 깔끔하게 만검 읽으면요 진짜 깔끔하게 만검다 이거. 별 피해 없이 진짜 깔끔하게 만검다 이거 진짜로. 마린 하나, 그쵸? 우리 석훈님 말대로 마린 하나랑 질러 하나랑 이거 바꾼 거예요. 야, 너 나 바꾸자. 마린 하나 죽고 질러 죽고 바꾼 거예요 지금 서로 여러분들. 자, 벌쳐 나왔습니다. 벌쳐 떠버린다 지금. 벌쳐 떴습니다. 자, 이 벌쳐만 보면 크아 진짜 우리 그때 우리 BJ 라우페가 말이 경 떠오른다 진짜. 이 새끼 보면 그거 떠나요. 사우나에서 그 뭐야 그 맥반석 계란판 할아버지 맥반석 할아버지 장난 이거. 세트레이더 마인 자 이 벌초 새끼고 이거 진짜 맥반석 할아버지 생각나고요. 이러면서 일단 거는 선수는 원게이트 가면서 이거 질러찌르기로 일단 어느정도 피해를 주고 나서 운영 준비였는데 일단 어느정도 일단은 질러서 피해를 못 줬습니다 지금. 그쵸, 바로 리버. 이거 원게이트 리버입니다. 이거 앞마당도 안가고요 리버예요 이거. 자, 이거 리버입니다 이거. 일단 이거 모르고 광태환이 만약에 모르면요 이거 당해요 진짜로. 와, 광태환! 광태환! 들어가네요! 와, 여기서 센스 보세요. 여기서 이거 패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센스 보세요 지금. 광태환 수 이야. 일단 앞마당 아닌 거 봤어요. 일단 앞마당 안 가져간 거 확인했기 때문에 대충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계속 광태환이. 갓태환 그쵸, 갓태환 모드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선수가 준프로 태환 중에 S급입니다 진짜 S급. 최근에 이 갓태환 선수가요 준프로 평가전 있죠 거기서 1위 했습니다 당당하게. 각 조에서 강태환 1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실력이 출중한 태환이기 때문에요. 자, 이 강태환 지금 일단은 상대가 일단은 뭐 권혜연이든 오영준이든 일단은 괜찮다 할만하다 라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신감이거든요. 이 강태환 자신감. 그러면서 일단 팩토리 원 팩토리 상태입니다. 원 팩토리 근데 상대는 좀 미본데 눈치를 채요 이렇게 되면 대충 그쵸. 터렛 지금 안정적으로 지어주고 있고 상대방이 어쨌든 지금 앞마당도 안 가져왔겠다. 앞마당 당연히 안 가져왔으니까 뻔합니까. 이게 뭐 뻔하잖아요. 뭐 다카니 뭐 리버 둘 중 하나다. 이미 눈치 챘어요 이거. 권호연 선수가 이걸 일단 리버 가긴 하는데 완전 진짜 이거 황태 선수 이 감에 지금 적중했어요. 이 감이 지금 12 셔틀 달립니다 지금. 권호연 이 리버로 최대한 견제를 주면서 아마당을 활성화시켜야지만 어느정도 맞춰가면서 유리할 수가 있는데 셔틀! 셔틀! 자, 셔틀을 좀 안됩니다 이거. 자, 이거 앞마당 그렇죠. 앞마당을 자쪼리 말씀대로 앞마당을 못 보게 했었는데 이거는 못 보게 했어야 되는데 강탄이 잘 비지고 들어갔습니다 요 타이밍으로. 여러분들 자,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패자전이 아니라 승자전입니다 여러분들. 승자전. 그래서 앞마당에 일단 없는 틈을 자 수식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내리면 터집니다 바로. 자, 일골 한번 들어가나요 데미지. 아, 바로 보세요. 이야, 이건 좋아요. 탱크 하나 좀 잡아줬습니다 이거. 그쵸, 일단 최대한 최소한 줄 수 있는 플레이를 줘야 됩니다 지금. 일골은 못 잡으되 탱크를 이렇게 하나씩 끊어준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일단은 이 비좁은 공간 틈을 파고 들어가서 탱크를 하나 제거해준 모습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투팩토리까지 늘려주신 강태환 선수의 진영입니다. 그러면서 아카데미와 서프라이드 스포를 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반면 권호연 트리플입니다. 바로 바로 트리플입니다. 앞마당 먹고 바로 트리플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요 리버로 자야 수비적으로 전형적인 수비적인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건 권호연이고요. 이 권호연이 그 1세트에서 박승호 이카로스 선수 만났을 때도 그렇고요 굉장히 플레이를 되게 수비적으로 갑니다 이 선수가. 되게 수비적이에요 이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강태환이 충분히 그걸 어느정도 전판에서 봤다 하면은 좀 공격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 강제 퇴장 시켰습니다. 자, 아이디 매니저분들 아이디 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다 블랙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강태환 선수가 정말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일단 강태환이 교명을 좋죠. 일단은 셔틀에 소음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견제를 줄 수 있는데 아 트리버 정면에 뚫고 좋네요.
자, 이거 좋네요. 트리버. 자, 일단 트리버로 최대한 견제를. 근데 처음에 빌드를 리버 빌드를 선택했는데 이 걸러서가 리버 빌드로 어느정도 이득을 못 봤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테란이 안정적으로 아마다가 가져가게 되면 오히려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게 테란이거든요. 근데 이 최소한의 이 리버 트리버로 전투할 때라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면 모를까, 허무하게 그냥 내주면요 이거는 진짜 너무 뽑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트리버, 트리버까지 뽑았습니다. 보다. 야, 이 강탄이 보적인데 지금 또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다 확인했죠. 이렇게 되면 고려윤이 아 아웃시 멀티까지 좀 준비하고 하면서 가져가는구나 라고 좀 일단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명씩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자, 강태현은 이러면서 4팩토리까지 늘어나주고 계시는데 자 옵서버로 확인했습니다. 자, 설마 강태현의 또 설마 또 어 셔틀이 지금 설마 셔틀 터졌나요 지금 방금? 설마 방금 셔틀 터졌나요? 셔틀 터졌나요 셔틀? 아 고마워요. 셔틀 터졌어요 셔틀. 어떡합니까 이거. 완전 존망했습니다 지금. 존망했습니다 이거. 셔틀 터졌어요. 트리버 탔어요 거기에. 이렇게 되면 강태현 주저할 곳에 타이밍 잡고 나가도 돼요 지금. 자, 나가도 되는데 굳이 무리하지 않고 그렇죠 안정적으로 세 번째 멀티를 가져가겠다. 자, 1판단을 지금 내렸는데 아, 이 토스가 지금 방금 실수하지 않아야 될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원리버도 아니고요 트리버 탔었단 말이야. 트리버. 자, 트리버를 잡혔다는 거는 타이밍도 금방 잡히게 되는 거고 상대방 테란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진짜 고노윤이. 자, 마인을 제거준 건 좋은데 자 이러면서 전결에 또 보적인데 이런 것도 되게 좋네요 진짜. 보적인데는 지금 아마 고노윤 선수가 속으로는 아 제발 오지 마라, 아 제발 오지 마라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제발 타이밍 오지 마라, 타이밍 오지 마라 하는데 갑니다. 강태환, 강태환 달립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강태환. 자, 이런거 먹잇감을 놓치면 로츠 선수가 아닌게 누굽니까? 바로 강태환이에요 지금. 강태환, 강태환 모두 지금 발동합니다 지금. 또 발동합니다. 특이한 자기만의 스타일 타이밍. 이야, 자기만의 제거들을 보여줘 지금 강태환. 고마워요. 달려들어갔는데 이거 뚫어요. 강태환 드세요. 좀만 더 달라붙어줘 드래곤. 좀만 더 달라붙어줘. 오, 막날 막았어요 하늘. 와, 고로 막았어요 이거. 이거 막았어요. 오, 근데 이거 글쎄요 드라마 엄청 나왔는데요 지금 방금. 이거 뭐, 아니 막 아니 아직 모르는데 이거 막았나요? 자, 강태환 고로 여기서 막아야 되는데 이거. 여기 아니야 비는요. 여기 멀티 날라간다 그냥 아저씨 멀티. 아, 무시면 날라갔다 했더니요, 고노요! 또 한 번 수비전을 하다가 역전 당하네요. 또 역전 당하네요. 또 설마. 설마 또 역전 당하네요, 강태환에게. 강태환! 이러면서, 와, 좋은데 견제도 좋고 지금. 정면에 마인 깔아주면서, 이렇게 라인만 잡아놓으면 되거든요, 지금. 리버, 아, 리버 왔어요, 리버. 탱크, 야, 이거 좋아요. 탱크! 와, 조금 더 좋아요, 지금. 진짜 아예 그냥 실수하지 않는 타이밍을 진짜 이거 영으로 좀 보여줬어 이거 강태환이. 야, 마인이 한 발 생겼습니다 이거. 강태환 지금 랠리 포인트 지금 팩토리 보세요. 4패 5패 6패 8패 드라곤 다 하고 가요 지금. 강태환 진짜 잘하네요. 이러면서 벌처 결제 마인 심어주고요. 또 번치 들어가죠. 본인이랑 또 마인 심어주고요. 그러면서 또 센터에 라인 잡죠. 이렇게 되면 또 3시 9시 3시 아니라 9시 멀티 위험하거든요 이거 탱크에게. 권현 선수 지금 너무 끌려다니고 있어요 지금. 권현 선수 지금 너무 휘둘리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끌려다니고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일단은 멀티가 깨진 게 아닌 게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멀티가 깨진 게 아니고 천만다행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좀 뭐 드라고 한 두세 개 정도만 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빼주면서 컨트롤만 했어도 그렇게 마인의 데미지 크게 먹지 않았거든요 진짜.
자, 그러면서 일단 탱크가 그래도 탱크를 좀 많이 줄여줬습니다. 탱크가 얼마 없죠 지금 황태환. 자, 벌처와 골리앗 위주로 좀 굉장히 병력이 많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미네랄 멀티를 일단 돌아가는데, 그쵸, 여기서 자 견제인가요? 자, 리버 여기 리버 같은데요. 아, 이거 좋아요. 1번! 자, 1번! 이야, 고는 좋아요. 자, 셔틀! 아, 글쎄요, 아니! 강태야, 아니, 강태야, 자, 고령수! 왜 자꾸 지금 셔틀을 이렇게 무려, 아니, 리버, 야, 리버! 이거는 무리예요, 이건 무리예요, 고령! 이거는 무리예요! 자리 잡았어요, 지금 강태야니! 고령수, 이거 아니에요! 어, 자, 근데 병력 많아. 어, 자, 병력 또 왔어요, 근데 몰라요? 근데 지금 라인을 너무 잘 잡아서, 태랑이! 이렇게 힘들 것 같은데요? 그쵸, 이제 아무래도 라인을 지금 너무 잘 잡아놔가지고요. 이 정말 병력 무린다, 지금. 자, 지금 달려서 한 번 더 들어가는데, 지금. 권력에서 한 번 더 들어가네요. 자, 마인 대박이 터지는데, 결국, 뚫어내지를 못하면 본인이 손해요, 지금. 결국 본인이 뚫어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손해입니다, 이거. 지금 팩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 그러면서 베슬. 자, 베슬 테크트리까지 좀 올려주시는 강태환 선수 중입니다. 자, 테랑 업그레이드 상황과 테랑 업그레이드 상황. 자, 공유로입니다. 저 공유로. 토스는 노업입니다. 지금 아직 토스 공, 지금 업그레이드 노업이고요. 지금 강태환 선수가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뭐, 권현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이 강태환 선수가 수비면 수비. 저 이 판단이 정말 예술인다 지금. 토스가 지금 아직 아미터도 없기 때문에 딱히 뭐 리콜이라든지 뭐 그런 타이밍을 좀 가져갈 시간도 안 되고요 지금 권호연. 자, 이런 건 좋죠. 센터에서 일단 마인을 제거해주는 그건 정말 좋은데 테란이 이러면서 지금 결과 이렇게 되면 셋이 멀티를 가져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슬슬 라인을 잡으면서 지키기만 해도 이거 셋이 멀티 그냥 활성화시키거든요 이거. 첫번째 그 뭐 초반에 그 뭐야 트리버 대 셔틀이 잡힌게 굉장히 컸습니다. 진짜 그냥 쑥 지나가다가 이 터렛에 폭살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컸습니다. 진짜 그게 잡히자마자 바로 타임을 잡고 나간겁니다 이게 강태환이. 그렇죠, 이렇게 넓게 라인을 잡고 가면서 세심을 때 안정화시키면 되거든요. 셔틀 보고 있던지 코로인이. 자, 센터에서 한번 더 교전이 지금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병력 면에서는 테란이 좀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이러면서 드랍식 강태환 4벌쳐. 자, 4벌쳐 가요. 4벌쳐 야, 이러면서 드랍식 정말 좋은데 이거.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토스가 지금 안 그래도 좀 상당히 좀 들어올까 말까 좀 불안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견제로 시선을 이끌어주는 거 아주 정말 좋은 판단이네 지금. 강태환이 정말 잘하고 있는 점은요, 이게 견제는 견제지만 계속 센터를 나와서 우왕좌왕하면서 라인을 쳐놓고 3시멀트까지 안정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정말 좋은 판단이고, 반면에 이 고련 선수는요, 이 반드시 이 7시 앞마당 멀티, 자, 여기를 돌려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여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센터에서 교전해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이거. 자, 일단은 정면으로 돌아가는 건 무리입니다 지금. 스캔을 일단 확인했습니다. 정면으로 돌아가는 건 거의 무리고 아비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비터가 너무 늦어요 지금. 아비터 이제 나왔어요 지금. 이거 아비터가 너무 없는데요. 들어가나요 지금. 글쎄요, 아비터 역시. 우와, 이거 거봐요. 화이트에서 스톰 들어가는 거 좋은데 이거. 근데 아, 뚫어내야 되는데 질러 초반병력 없네요. 초반병력 아, 진짜 이거 너무 아쉽네요. 지금 이게 거래소에서 자꾸 뚫을랑 말랑 이거 보세요. 지금 질럿이 늦게 나왔어요 지금. 이 질럿이 사이로 들어왔어도 탱크 많이 보세요. 마인도 있고 탱크도 애로 최강태 지금. 뚫어낼 수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카우스 상대로도 그렇고 싸우는 위치가 정말 이거 불안정한데요 거래소에 오늘따라 지금. 이렇게 되면요 강태현 선수가 한 번 더 센터에서 지금 한 번 더 전투에서 교류해서 승리를 가져가는 듯이 이쪽 멀티 장난 못한다 고려. 여기 날아가고 탱크 몇 개 없는데 여기 그냥 날아간다 지금. 자, 고려 선수 여기서 마지막으로 뚫어내야 된다. 무슨 일에서 뚫어내면 지금 고려. 자, 안 들어간다. 스테시 스피드 한번 들어가나요? 자, 한번 올려놓고 들어간대요 지금 고려 선수. 아니 고려 선수 병력이 지금 따로 돌아요. 따로 하이템이 먼저 가면 아, 고려 왜 병력 자꾸 따로 모아요. 하이템이 먼저 가네 지금.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진짜 건너 선수가 오늘 플레이가 이거 하이템피용 가서 먼저 다려오면 어떻게 뭐, 무슨 뭐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이거를. 야 이게 되면요 여기 언덕 잡히면 결국 아오시 멀티는 끝납니다. 내주면서 그러면서 드랍시 강태환이 분위기 탔어요 지금 확실히 벌떡 연대도가 또 그러면서 황태환을 좀 셋이 돌아가죠 셋이 돌아가죠 그러면서 또 멀티 준비하죠. 결국 고려선수 마지막 답을 하나입니다. 뚫어내겠다 뚫어내든지 상대방 멀티를 그냥 깨러 간다든지 사실 여기 지키긴 어렵고요 지금 고려선. 자 이 멀티 버리고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고려선수 여기서 일단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자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태란이 정말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토스가 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좀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금 어딜 가든 간에 대비가 좀 철저하게 물량 보세요 지금 이 준프로평가전 1위의 위험을 보여주는 게 지금 황태환이 지금 물량 보세요 황태환. 아, 이거 스캔 뿌리고냐 어택인 것 같아. 어택으로 해도 경기를 그냥 압살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어택이에요 어택 어택당이에요 이거 쉬지못도 안해요 어택당이에요 황태환 어택입니다. 겨우 이거 지진다 것 같은데요 이거 지지 야 강태환의 3연승입니다 3연승 강태환의 능력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